초미세먼지의 중금속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중금속 성분은 납과 칼슘인데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대기성분 측정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던 이곳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금속 측정기를 설치해 성분과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해 공개합니다. 중금속 분석은 초미세먼지를 포집해 검사합니다.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더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측정하는 중금속은 납과 칼슘 등 두 가지로 시간대별 농도와 24시간 평균 농도를 제공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은 산업활동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토양에 많이 들어있는 칼슘은 중국발 황사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필터에 포집을 한 다음에 그 발생 장치에 이제 방사선을 발생시키면 그 특유의 중금속마다 파장이 있어서 그 중금속들의 특유 파장을 분석해서 이제 어떤 금속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도민들은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 포집된 먼지를 수거해 정밀 분석도 실시합니다. 대기성분 측정소가 평택 안중에 설치된 이유도 중국발 황사와 충남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등 서해안에 집중된 여러 시설들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중금속 측정망 운영 지침에 의하면 이제 한 달에 5일 정도를 수동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연구원에서 실험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월보 형태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중금속 성분 농도를 분석하는 대기 성분 측정소는 올해 경기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각각 한 곳씩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